저는 잡다한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수학자 이상준입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거리 중에서 수학이랑 그만큼의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뉴스를 하나 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대체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그럼 언제 쉬는 거지? 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 이야기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된다면 언제 쉬는 거지? 라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공휴일에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평일로 옮겨서 하루를 더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궁금하신 거는 실행이 된다면 올해는 언제 쉬는 거야? 일 텐데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네 번이나 겹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4일을 더쉴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휴일들이 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자연적으로 연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드는 생각은 당연히 다들 찬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는데요. 찬성파는 뭐 일반 근로자라든지 학생들인데 반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재계라든지 자영업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분들은 생산일 혹은 소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행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이 확실한 이유 첫 번째는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국민의 75% 정도가 찬성을 하고요. 나머지 25% 정도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대략 3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실행이 안된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 뭐 먹을 거 줬다가 뺏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체 휴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꺼냈다라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결정이 된 거죠. 두 번째 실행이 확실한 이유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줬다가 뺏고 이러진 않겠죠? 그럼 이제 실행이 확실하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도대체 그럼 언제 쉬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 당연히 동의하시는 건 이걸 것 같아요. 기왕 쉬는 거면 연휴가 되도록 쉬면 좋겠다라는 거를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연휴가 되게 쉬려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은 이미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규정을 아마 준용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린이날이라든지 설 추석 연휴는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이 바로 공휴일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모든 대체 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요일에만 반복적으로 쉬게 되잖아요. 아까 올해 하반기에만 4차례가 겹친다고 했는데 상반기도 그 정도 있다라고 치면 1년에 8번 내지 10번을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는데 그 대체 공휴일을 모두 다 월요일에만 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교수기 때문에 학교 강의를 생각한다면 월요일만 한 10번 정도 8번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있는 강의는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만약에 평일 알바가 있는데 그게 월요일에 있다라고 치면 알바를 많이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일을 분배해 주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연휴를 다들 원할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랑 금요일을 분배하면 좋겠죠.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월금 월금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드리면 휴일이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 날 쉬고요. 휴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쉬는 거죠. 바로 붙어있는 날 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면은 금요일에 쉬는 것과 월요일에 쉬는 것이 거의 반반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 얘기 잠깐 해보면 수학적으로는 토요일에 휴일이 걸리냐 일요일에 휴일이 걸리냐는 것이 동정 던지기나 홀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 대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은 금요일에 반은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래요. 이번 하반기 때 보면 일요일에 이렇게 두 번 걸려 있잖아요. 이걸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삼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두 번 걸려 있는 거는 금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삼으면 반반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요일로 정해서 그 요일 월요일로 이렇게 계속 쉬지만 말고 이걸 분산해서 금요일과 월요일에 비슷하게 쉴 수 있는 방안 제가 제시한 방안처럼 정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